시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축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10페이지 건축법인데 이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 중 7개가 출제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 가장 중요해서 12개가 출제되고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 건축법 이번 과정에서 약간 내용을 심화시켜서 살펴볼 예정인데 먼저 이 건축법의 파트에서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먼저 이미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했던 것들은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용어의 정의편에서 꼭 체크할 것은 첫째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의 뜻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하층 뭐냐 그러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땅바닥이 밑에 있단 말입니다.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바로 평균 높이가 그 말 중에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인가 2분의 1 이상 이 세 가지를 꼭 봐두세요. 평균 높이가 그 말에 한번 그 다음에 층 높이가 층 높이의 거기다가 그 다음에 2분의 1이다 이거 3분의 2 그러면 틀리고 2분의 1이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거실의 뜻이 나와 있죠. 자 조금 전에 지하층 이 지하층은 시험이 잘 나오니까 지하층은 좀 중요해가지고 알아주시고 지하층은 건축물로 그 최하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말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란 것은 이 그 지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 바닥이 서로 높낮이가 다르다. 그랬을 때 높낮이가 다른 데를 재가지고 바로 쟀던 개수만큼 나눈 것을 평균 높이 합니다. 그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이렇게 이 지하층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에 영향을 미친데 대표로 건축물 층수를 계산할 때 층수를 계산할 때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는 산정 계산한다 그 말이죠.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제외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그 다음에 이 지하층은 그 건축물 연면적 계산할 때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포함됩니다. 지하층 면적, 연면적 계산한다, 산정한다. 산정 시는 그 지하층의 바닥 면적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용적률 산정 시, 용적률 산정, 용적률은 이렇게 산정하지 않습니까? 대지 면적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 연면적 곱하기 100%로 산정하는데 이때 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바로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제외된다는 것. 그래 제외되는 게 네 가지 있었죠.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 부속용 주차장,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 이 면적은 제외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두시 바랍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건축주 그 건축물에다 반드시 설치할 의무는 없고 의무상은 아닙니다. 의무상 아니고
그 건축주의 의사에 맡깁니다. 자율의사에 맡긴다. 자유다. 이거 설치. 설치 의무는 없다. 없다. 자유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번 거실을 보겠는데 이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섯 가지 목적으로 건축만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거실을 보는 겁니다. 약자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 오, 자, 집 이렇게 해서 거주 목적, 오락 목적, 작업, 직무, 집회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들 이걸 약자로 그 오작집에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3번 이 주요 구조물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확인해 두십시오. 주요 구조부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요 구조부는 약적으로 뭐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계단, 주요 구조부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것들 사이기둥, 작은 보, 그 다음에 지하층 바다, 차양, 어개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 아님을 주의하시고 어느 쪽에 넘으셔서 4번 리모델링 나와 있죠.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다. 이미 사용한 지 좀 오래됐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축으로 노화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크게 고치는 대수선. 그래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대수선하거나 그리고 일부 바로 증축하거나 좀 확장한단 말이죠. 면적을. 그 다음에 또 개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좀 하나 추가하세요. 증축에 뺐다 개축을 꼭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 빠졌는데 한번 수정해드렸죠. 개축을 꼭 넣을 거. 그래서 대수선 증축 개축 행위 이걸 약자로 리, 증, 대, 개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리모델링 건축법상 리모델링입니다. 건축법상 리모델링 항선 리, 증, 대, 개 이렇게 세 가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선을 좀 보십시오. 이 리모델링 대비한 특례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쉬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택을 바로 건축하게 될 때는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하여 건축화를 신청하면 건축법상 세 가지 규정을 좀 완화받아서 인센티브 주겠다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이라는 것은 다음에 한 10년, 15년 사용하고 있다가 이걸 좀 리모델링 한다 그때 쉽게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을 하겠다 공동택 그러면 인센티브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면 인센티브 주겠다. 용적률하고 줄 것이고 가로 안에 건축물 높이 전하고 그 다음에 일조동 확보량 건축물 높이 전 이 세 가지를 120%까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5번 이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지자 공사 시공자 4명을 묶어서 건축 관계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건축 관계자.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이 네 명이 관계해서 건축물이 탄생되는데요.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걸 설계하여 주는 자가 있습니다. 유자격자인 건축사 같은 친구들이 설계를 해주죠. 그 자를 설계자라고요. 설계 도서가 나오면 그걸 받아다가 건축주가 건축화를 신청하게 돼요. 건축화라든가 건축 신고를 하죠. 그래서 그 신고라든가 건축화가 나오면 이 공사에 들어가는데 공사를 맡았던 자 이걸 시공자라 합니다. 공사 시공자 그리고 이 공사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안전하게 하도록 감독을 하게 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공사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을 묶어서 건축관계자라 합니다. 건축관계자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여기 화가 내줬다 건축신고증 줬던 이 자들은 바로 건축관계자가 아닙니다. 건축
허가권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명 묶어봐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관계자, 공사시공자 네 명 묶어서 건축관계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건축관계자 네 명 앞에다 딱 써놓으십시오. 건축관계자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관계전문기술자가 나와 있죠. 5번 관계전문기술자는 밑에 줄 그 전문기술 자격을 가지고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설계 동그라미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 이렇게 설계자하고 감리자에게 협력해 준 자입니다. 이 설계자라든가 감리자도 건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이 역할을 하는데요. 이보다 더 전문가가 있어요. 구조 기술사라든가 건축 구조 기술사라든가 이런 더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하고 6번 알아볼까? 설계 도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그 다음에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시방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설계도서랍니다. 세 가지 줄 거 봐요.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이것을 설계도서란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셔서 내와 구조와 방하우주란 말 나오는데 뭐 뜻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와 구조랑 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이렇게 받으시고 다음에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8번에 저기 불연재료를 하나 볼까? 불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성질 않는 재료 이렇게만 받으시고 이제 9번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출된 바 있는데 부속 건축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속 건축물이라는 것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 말이 키포인트예요. 분리된. 이렇게 같은 대지가 있는데 이렇게 주택이 이 대지 안에 건축이 되어졌다 합시다. 그리고 이 주택이 들어서 있는 곳에 이렇게 화장실을 하나 넣는다든가 대지에다가 차고를 넣는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주된 건축물이 될 것이고 주택이 그 다음에 주된 건축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부속 건축물이 되는데요. 이렇게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돼. 분리된 그 말이 키포인트 떨어져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면 주된 건축물이 포함되지 부속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분리된 그 말이 키포인트다. 분리된. 알겠죠? 자, 뭐가 키포인트다고요? 분리된. 그래, 분리된 부속용도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로 사용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가볍게 체크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셔서 쭉 넘으면 12, 13, 14를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두세요. 이미 여러 번 체크했지만, 자주 나오니까, 고층 건축물이 뭐냐? 초고층 건축물이 뭐냐? 준 초고층 건축 뭐냐 이거. 그래 고층 건축물하고 관련해서 고층은 몇 층 이상은 돼야 되냐? 30층. 30층이라고 할 때 보통 건축물의 층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물 높이를 재가지고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m, 30층 있다 4m로 구하면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 4, 12, 120m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가 120m 이상이면 양자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고층 건축물이라 칭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13번 이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바로 몇 층 이상을 말하냐? 50층 이상. 그 수치 꼭 암기하세요.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50에다 4를 가면 5, 4, 20, 200m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높이가 200m. 양자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이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바로 이 초고층 건축물을 뺀 거예요.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준 초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부터 몇 층까지? 그렇습니다.
49층. 또 높이로 말하면, 높이로 하면 바로 120m 이상부터 바로 200m 미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준 초고층 건축물 뜻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금방 여기 12, 13, 14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요. 거기다 하나 써 놓으세요. 자, 거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세 개를 묶어 가지고 492페이지로 갈 거 이렇게 써 놔요. 복습할 때 그렇게 가세요. 492페이지. 492페이지 꼭 가서 보세요. 자, 한번 손 잡고 가서 볼까요? 손 잡고 가서 492페이지. 492페이지 보면 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관리가 나옵니다. 피난 안전관리. 찾았나요? 자,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아까 그거하고 엮어서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거 보면 고층 건축물, 조금 전에 뜻했죠.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용화를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라. 그리고 그 설치된 피난 안전구역, 피난시설, 대피용화 안에는 바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심을 표시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참고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가로 2번과 3번. 알았어요. 가로 2번과 3번은 중요표. 가로 2번과 3번을 보시면, 자, 2번 보시면 초고층 건축물 다 줄 거예요. 초고층 건축물 다 줄 것이고, 아까 몇 층 이상이다고요? 위에다 살짝 써봐요. 거기다 50층 이상. 50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 5420, 200m 이상. 높이 200m 이상. 그렇게 써 놓으십시오. 그 다음 이제 준 초고층 건축물 봐봐요. 중 초고층 건축물은 밑에다 써요. 30층 이상 49층 이하. 쉼표 찍고. 그 다음에 200m 미만. 그냥 간단히 써놓으세요. 200m 미만. 됐나요? 층수는 몇 층? 49층 이하. 그렇죠? 50은 못되죠. 자, 그래서 이 가로 2번과 3번 규정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물 중에요. 50층짜리 별로 없어요. 50층짜리. 49층짜리는 있어요. 많이 있는데 50층짜리 별로 없어. 또 높이 200m짜리도 별로 없어. 200m 못된 199.9m 이렇게 만든 빌딩이 많습니다. 왜? 바로 초고층 건축물이 되어버리면 피난 안전구역을 바로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되거든요. 몇 개층마다요? 30개층마다. 그래서 자, 줄 겁니다. 2번 초고층 건축물에는 그다 줄 것이고 제가 줄 거라면 그것만 꺼요. 초고층 건축물은 가다가 피난 안전구역 그 말만 찾아봐요. 피난 안전구역에다 딱 네모쳐요. 바로 최대 30개층마다 지상층으로부터 그다 줄 것이고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다 중요표예요. 몇 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든가 30개층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이 건축물이 보세요. 이게 만약 딱 50층이었다. 아니면 높이가 딱 200m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초고층 건축물 됩니다.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그러면 지상층으로부터 여기까지가 30층이고요. 여기까지 딱 50층 끝났다. 그러면 30층마다 1개소 이상 무엇을 설치한다고요? 바로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돼. 그러면 한마디로 30층 이내에다가 여기다 30층마다 그랬으니까 30층 딱 설치하자마자 또 1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한 층을 비워야 돼. 이렇게 비워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위험스러운 사태가 터지면 우리서 다 숨어들어 해야 됩니다. 한 층을 거의 피해. 한 층. 피난 안전구역을 만들어놔. 이렇게 한 층. 30층에서 올라오든 내려오든 우리 다 숨어라고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여기 한 마디 비어있단 말이야. 비어있어. 그리고 또 30층마다 해야 되니까 50층이 딱 세워지면 어디에 여기다 하나 또 해야 돼. 어딘가 이렇게. 그러면 딱 50짜리 만든다 그러면 몇 개 소가 들어가야 되냐? 두 개 소. 최하가. 그러니까 또 한 층을 또 비워놔야 돼. 이렇게. 그래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실력이 크니까 여기 50층 안 만들어. 200m가 아니에요. 199.9m 이렇게.
199.9m. 그러면 초고층은 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개수만 만들어도 되냐? 바로 이제 준 초고층 수준이 되니까 3번을 적용해요. 3번. 3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적용해가지고 2개까지 만들 필요 없어. 2층에다 그렇게 핀 안정을 넣을 필요 없어. 바로 그 아까 이렇게 49층이다. 그러면 이것서 2분의 1에 해당한 층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1개소 2분의 1에 해당한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개 층이네 했다가 한 개소만 집어넣으면 돼. 한 개소. 한 개소만. 자, 그래서 준 초고층은 주물 거기다 줄 것이고 준 초고층은 주물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 49층이야. 준 초고층은 주물에다 줄 것이고 준 초고층은 주물은 몇 층이 하다고? 49층이야. 49층이야. 또는 199.9m 이하. 199.9m 이하. 됐죠?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거기다 줄 거. 준 초고층은 주물에는 거기다 줄 것이고 제가 읽고 가면 핀 안전구역을 찾아봐. 핀 안전구역을 이렇게 핀 안전구역을 그리고 자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 2분의 1에 해당한 층으로부터 상하 몇 개 층이네? 5개 층이네? 1개소에 설치한다. 그때 딱 줄 거예요. 그걸 중에 상하 1개소 이상 상하 5개 층이네 있다. 1개소 이상 그거 전체 층이 있다. 그 층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이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건축물 빌딩에는 50층짜리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뭘로 만들어놨다? 준 초고층을 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 50층을 하면 한 개소가 텅 비잖아요. 편 안정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에 연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바로 413페이지로 갑니다. 413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자, 거기에서 체크할 것은 뭐냐? 그 한옥 뜻이 나오죠. 한옥은 우리 전통 가옥인데요. 자, 주요 구조가 지붕, 포,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예요. 목구조, 나무집, 목구조. 그 목구조다, 그다 나무집이다, 목구조, 나무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 반영된 건축물. 부속건축입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특별건축구역이 나오죠. 이 특별건축구역을 우리가 차 뒤에서 또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거기다 써보세요. 16번 옆에다가 바로 508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508페이지 508페이지 그래 508페이지로 가서 체크를 하고 올까요? 508페이지 508표로 가서 아예 체크를 하고 오겠는데 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겠다. 누구에게? 건축을 하는 건축기술자에게. 그런 취지에서 특별건축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대우를 해주겠다. 뭐 할 때? 건축할 때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을 보세요. 특별히 대우한다는 것은 특별히 대우한다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제를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특별 대우입니까? 완의 중시 대우일까요? 와,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 말, 이 말을 중에 완화. 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를 해 주겠다.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를 해 주겠다. 적용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편하게 건축물 건축해라. 그리고 각각 건축물에 적용하게 되는 규정을 그 구역에 들어오면 그 구역에 들어서는 건축물 통합해서 적용을 해주겠다. 통합 적용.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해가서 바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 건축인데 이렇게 특별히 대우해 주면서 건축 기술자들이 와서 건축하게 될 때 자유롭게 자기 기술을 충분히 발휘해서 독창적인 건축물 건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던 차 건축기술 향상도 도모하고
복창적인 건축물로 건축을 유도해서 좀 그 공간을 좀 색다르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해 가고 있는 것을 특별 건축이라는데, 이 특별 건축은 누가 지정권자인가?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사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자들이 지정할 때는요, 직접 자기들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직접 지정한다 그 말은 직권으로 지정한다 그 말로 같아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지정 신청기가 있어요. 좀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지정 신청기간이 있거든요. 누가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냐면은, 신청 좀 바로 여기 와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급이 같은 다른 부서의 장관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장애를 합니다. 그래, 근데 그 문화관광체육부장이라든가 이분들이 바로 우리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개최지니까 그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저 평창에 있다가 이 특별 건축을 좀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렇게 다른 부서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장애를 하고요. 또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시장과 구청장, 이네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던 이네들이 이분들한테 좀 지정해달라고 하면, 이 장관은 장관을 상대할 것이고, 이 꼬마들, 시장과 구청장은 자급다 상급자인 이분들한테 주로 하겠죠. 그렇죠. 시도사한테. 그래, 이렇게 지정 신청이 들어가면 이분들은 지정을 하게 한 절차로서 심의에 붙입니다.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 중앙건축위 심의 기구가 있거든요. 그것 다 30일에 붙이게 돼 있어. 며칠에 붙인다고요? 심의에? 며칠? 30일이. 30일에 붙여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이 특별건축격을 지정해 나갈 때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지정 가능한,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지정을 할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지정을 할 수 없는 장소. 이걸 구별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 보세요. 어떠한 장소에 있다 이렇게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 여기 봐봐요. 현재 그리고 조만간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그런 장소들. 그런 장소에 있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508페이지 같이 보죠. 508페이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가 지정할 때에 어디다 지정하냐.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는 도시라든가 사업구역, 오른쪽 보면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사업구역, 혁신도시사업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발구역 등등등 엄청 많죠. 이런 지역은 현재 어마어마한 건설을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밑에 시도사가 지하는 장소도 뭐 똑같아, 비슷비슷해.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뭐냐면은, 주로 개발하고 있고 그 정비를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 지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으로 잡아놓고, 2번이자 중요합니다. 그래, 2번 보면 여기는 절대 지정을 할 수 없는데 지정할 수 없는 장소를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다. 거기는 법적으로 되도록이면 건축을 못하게 다른 법에 의하여 막아놓고 있는 땅들입니다. 개발 제한격,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땅이죠. 그린벨트니까. 보전산지, 그 다음에 접도구역, 자연공원, 이거 다 개발 못하게 막아놓은 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는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권자도 지정을 못한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자연공원. 이 네 가지 있다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험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암기하시고 중엽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군사기지 줄까요? 군사기지하고 군사시설 보고형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는 지정 못했는데 지정을 허용하게 됐어요. 그래, 지정한데 미리 누구하고 지정권자는 협의해야 되냐? 그래요.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 하시고, 넘어가셔서 가로 2번 조금 전에 지정 신청기관을 말씀드렸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에서 구청장, 이네들은 지정 신청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시도사도 국장님한테 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국가의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일 때는. 자, 그때 이 특별 건축의 지정의 신청이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며칠이면 심의에 붙여야 되냐? 저 밑에 그거 하나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첼로 밑에 찾았나요? 첼로 밑에 30일 체크해요. 30일 지정신청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내 국토교통부장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때 붙이고 그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는 바로 그 자기 청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붙인다. 30일만 좀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오른쪽 넘으셔서 가로 2번 보시죠. 이렇게 이네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특별건축위다라고 이렇게 저 세종시 건설지역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다 합시다. 지정을 해놨는데 이 건축 기술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건축을 하나도 하지 않네요. 이걸 지정해놨는데 그러기를 5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5년이 지나고 있으면 이 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 이걸 하나 체크하세요. 그 가로 2번에 해제해서 국토교통장 시도사는 박스 안에 보시면 3번이 있을 겁니다. 특별건축의 지정으로부터 5년 이내에 바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건축의 전부일부를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그 말 하나 체크하시고 가로 1번 밑에 이건 좀 중요 편해요. 이 특별건축을 기칭하면 특별건축을 기칭했다. 만약 지정하게 되면 국토계법상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간주되는데요. 다만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보지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 지역의 용도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 지정과 변경은 포함된다, 죄된다, 죄된다. 그것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통과하고 통과해서 넘어가시면 바로 513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513페이지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의 기억이 몇 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통합 적용 사항에서 보세요. 특별건축에서는 다음 각 관계법령의 규정에 대해서는 줄 거예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이 특별건축이 이렇게 정됐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각각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그 안에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 동그라미 적용 동그라미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세 가지가 있다. 뭐냐? 문화예술진흥법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정,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관광 법률에 따른 공원 설치 규정. 이 세 가지 규정은 이 특별건축구역 안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전부를 묶어서 아니면 그 일부를 묶어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세 가지 미술작품 설치 규정,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 공원 설치 규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다시 원점으로 내려가셔서 원점으로 가셔가지고 원점으로 갑시다. 원점으로 가서 보면 자 17번이 나오는데요. 17번 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나오죠. 이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한번 기초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이 건축물의 유지관리자는 누군가 이게 문제였어요.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사용할 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의무자는 두 명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관리자. 거기다 체크. 17번.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413페이지 413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413페이지 17번.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바로 관리 책임자입니다. 유지관리 책임자. 그자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 때까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내건축도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요. 실내건축이라는 것은 마지막 바 보세요. 바로 내부 공간의 칸막이로 구현한다든가 벽지, 천장지, 바닥지, 유리 등 담 각호의 재료,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실내건축이라는데 실내건축 자리 재료하고 장식물이 뭔가 그 넘어가서 보면 한 마디 써놓으세요. 넘어가서 박스에다가 불러드릴게요. 실내 건축
재료, 실내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내건축 재료, 장식물에 해당하는 걸 해서 이 네 가지가 다 실내건축 재료, 장식물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이대로 박스 처리해가지고 실내건축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걸 다 찾아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바로 벽, 천장, 바닥, 반자트로 재료, 그다음에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물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처리 이런 것들을 다 실내건축 재료 장식물로 규정하고 있구나. 19번도 두번 출제된 바 있는데요. 다중형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형 건축물을 하는데, 다중형 건축물은 1. 바로 바닥면 적기가 5천 정도 이상인 문화및 집회시설. 그러나 동식물은 제외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교, 판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그리고 16층 이상 건축물은 다 다중형 건축물로 보거나 이렇게 봐두시고, 밑에 준 다중형 건축물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하고. 21번. 특수구조 건축물을 보죠.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것은 오른쪽에 세 개를 말합니다. 이게 뜻이에요. 한쪽 것은 고정되고 한쪽 것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호 차양 등이 A벽의 중심선부터 이렇게, 이게 건축물인데 A벽이라든가 이게 A각 부분 기둥이라 합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설치한 것을 차양이라 하죠. 차양. 이 차양이 이 건물의 A벽 중심선, 이게 됐답시다. 중심선부터 몇 미터 이상 돌출된 거냐? 3미터 이상 돌출되어지는 그런 건축물을 특수구 건축물이라 해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이 만약에 설치됐답시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이 보인데, 보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요. 한쪽 것은 고정되고 한쪽 것은 지대지 않는 그런 보가 나왔다. 근데 이 A벽의 중심부터 3m 이상 돌출됐다. 이게 보가. 그러면 이것도 바로, 그래야 여기다 뭐 올리겠지, 이렇게. 그래,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특수구조 건축물,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그 다음에 2번, 기둥과 거리를 몇 미터 이상 띄워가지고 건축되면 20m. 그 다음에 바로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도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장이 고시하는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도 이해해야 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적과 높이의 산정 기준이 나와 있죠. 가로 1번, 대지 면적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건축 면적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 대지 면적은 왜 우리가 산정할 줄 알아야 되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걸 적용합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적용하죠.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이 분모에 들어가니까 대지 면적을 산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건축 면적도 산정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100% 곱해주죠. 퍼센트. 그 다음에 용적률이란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이렇게 계산하죠.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연면적이란 것은 원칙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죠. 그런데 이 연면적이란 것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면 이렇게 각층 바닥면적, 그러니까 이게 100이다. 100제곱미터다. 그래, 지하 1층이 있고 지상 3층이 있다. 그러면 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적이 하니까 지하층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400제곱미터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각층 바닥면 적기로 하는데 용적률을 산정하게 될 때에는 바로 이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 이 무엇이 이 건축물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제하는가? 아까 했죠. 지하층 면적은 용도와 목록에 다 제한다. 지상에 있는 부속용 주차장이 있다면 그것도 제한다. 피나 안정구 있다든가 대피구가 있다면 그것도 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지, 주, 피피는 제한된다 그랬어요. 지, 주, 피피, 제해. 자, 이때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격을 했는데 그러면 또 이 바닥면적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닥면적 합계할 때 이 바닥면적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우리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겠는데 먼저 1번 이 대지면적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지면적이란 것은 하나의 대지면적이란 것은 자 대지의 수평평면 면적 한다. 즉 대지 안에 하천 등이 있어도 그 면적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확정돼 버리면 이렇게 이게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하나의 대지가 확정됐다. 여기 하나의 대지가 확정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지목이 하천이 있다든가 구거가 있다. 구거가. 구거가 있어도 하나의 대지로 확정되면 이 안에 편입된 것을 일단 포함돼요. 이것도 구거 면적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대지 면적을 계산하면 되겠죠. 대지 면적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 이 길이가 뭐 10m다 10m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은 100m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 이걸 대지 수평 틈으로 계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외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특정이 되어졌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기를 앞으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딱 결정해놨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시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시라고 그래요. 또 여기다 이렇게 도로가 아니라 무슨 공원을 설치하겠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해놨다 합시다. 이렇게. 이것도 도시군계시라고 하죠. 이렇게 도시군계시설로 결정되어졌는데 그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m다. 그러면 이 면적은 빼는 거예요. 자, 그래 이 전체 길이가 20m고 가로가 이 길이가 그냥 10m라 합시다. 세로가. 그러면 야, 이 대지 면적 얼마냐? 그러면 20 곱하기 10 하면 200인가요? 200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이 길이가 10m고 여기에 1m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0m죠. 10m. 그러면 200m에서 10m를 빼면 190m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하나의 대지 안에 도시 군객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면적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봐요. 여기 이미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여기 보세요. 이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행도로가 있다. 통행도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통행도라 했다면 건축상 통행도는 폭 몇 미터가 되어야 되는가? 4미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몇 미터? 4미터. 그런데 여기 겨우 이 도로 폭이 2미터밖에 안 된다. 그래 여기도 이렇게 대지가 있다. 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도로 2미터밖에 안 되면 도로 4미터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후퇴해서 2m, 이쪽으로 후퇴해서 2m. 그래서 총 4m를 강제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건축선 제도예요, 건축선 제도. 후퇴해서 건축물을 건축도록 규제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강제로 건축선이 대지 안에 그어지게 되는데요. 그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거, 아까 건축상 도로 넓이는 몇 미터를 원한다고 원칙적으로? 4m. 이걸 소요 넓이라고 하는데, 4m에 못 미치고 있는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 그러면 바로 강제로 4m를 대장까지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딱 쳐가지고 야 여기까지만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라고 규제해버려. 이걸 건축선이라고 건축선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선이 이렇게 대지 안에 건축선이 그어졌다면 그 건축선과
도로사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요. 제외해야 한다. 이따 이거 보겠어요. 알겠죠? 다만 외해적으로 이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바로 건축에 심거쳐서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 했다가 후퇴해서 야 이게 건축선이다 라고 별도로 그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4m 이상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정리해서 야 여기가 건축선이다 라고 별도로 지정고시했다. 시장 군수 이네들이 지정고시했다. 이렇게 고시된 건축선이 있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는 이 대지부는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포함합니다. 이때는 포함돼. 소요넓이가 못 돼가지고 강제로 대지 안에 건축선이 커졌을 때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부분은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지만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역에서 4m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을 있다 걸 수 있는 규정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때에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대지부는 건축면적 계산할 때 포함해요. 그 내용이 자 이제 기역년 그 내용 있잖아요. 기역하고 니언해서 특히 기역 봐봐요. 기역 기역에서요 우리가 이따 어디에서 그 내용을 공부하냐면은 건축선 파트에서 그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역에다가 486, 487 이렇게 486, 487 바로 가서 봐봅시다. 그냥 또 이따 별도로 하기보다도 바로 정리를 해버리죠.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건축선 내용을 자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죠. 보시나요? 자 그거 한번 우리가 살펴본 바 있어요 없어요? 흔적이 없나요? 자 그러면 그 건축선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건축선을 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상당히 건축법에서는 중요한 파트가 된다 하겠습니다. 중요해가지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487페이지 3번이에요. 건축선에 따른 건축지안 이게 저 밑에 그래서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넘어도 된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같은 말로 넘어도 된다. 그리고 2번 중요해요. 도로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 몇 미터의 출입구 창 같은 구조부는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를 하든가 4.5m 수치 중에 도로면에 따라 줄 것이고 지표면이 아니라 도로면이다 이렇게 건축선에 따라 줄 것이고 건축선은 항상 도로와의 관계 속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486조 건축선을 보죠. 이 건축선을 의보면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와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 이 건축물이란 도로 침식 방지하고 교통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적용해서 건축하도록 규제하는데요. 이때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보세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하는데 이 건축선은 대지와 줄 거예요. 도로의 경계선을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에 따라요. 이렇게 썼어요. 원칙 옆에다 점 따당 치고 불러드릴게요. 도로 넓이가 도로 넓이가 도로의 도로 자, 지금 우리가 건축선을 체크해 보고 있는데 이 도로 넓이 도로 넓이가 4m 이상인 경우 이렇게 써놓으세요. 원칙에다가 원칙 옆에다가 도로 넓이가 4m 이상인 경우 이렇게. 그래 이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선 넓이가 원칙은 4m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가 있는데 도라고 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도로 폭이 4m 이상이다. 이상이다. 4m 이상. 그랬을 때 이 대지, 이 대지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한계선. 도로와 접한 대지 안에서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을 하는데 이 지상에서만 건축선 제도는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든요.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해서 건축선 제도를 적용해서 규제합니다. 그래서 또 도로 침식 억제하고자 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 도로교통이라고 하는 차량 통행은 이렇게 차량 통행은 바로 지상에서만 이루어지죠. 땅 속으로는 차가 들어갈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만 건축선 제도는 적용이 되고요. 이 건축법상 이 도로 넓이가 4m다. 그걸 소요 넓이를 합니다. 소요 넓이. 소요 넓이 이상이 이렇게 4m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지가 됐든 이 대지가 됐든 이 도로 쪽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건축선. 이렇게 건축물을 배치할 때에 이 대지 안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를 건축선으로 보면 됩니다. 건축선. 이것도 바로 이 도로와 대지 경계선 그 자체를 건축선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경우 이 대지의 면적은 이렇게 이 길이가 만약 10m다. 이 길이가 만약 10m면 그냥 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대지 면적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 도로 넓이가 4m 이상의 경우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된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외해가 있어요. 외해적으로 도로 넓이가 4m가 못 됩니다. 이 도로 폭이 그냥 2m라 합시다. 이걸 소요 넓이에 미치지 못한다. 4m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요 넓이 못 미친다. 못 미치는 도로다. 소요 넓이는 4m다 생각하시고 통행도로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2m짜리 도로하고 대지가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 이 대지 길이가 역시 10m고 그냥 10m라 합시다. 가로고 세로 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쪽에도 있다 합시다. 이렇게. 그냥 이것도 그냥 10m. 10m. 이렇게. 이때 이 가부 대지를 하고 을의 대지를 합시다. 이때 소요 넓이에 몸치는 도라고 대지가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건축법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소요 넓이 4m를 확보하도록 규제하고자 이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중심선이 있다.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소요 넓이가 아까 4m라고 했는데 소요 넓이의 2분의 1. 2분의 1은 얼마일까요? 소요 넓이 2분의 1. 여기 봐보세요. 소요 넓이 2분의 1. 그러면 2m가 되겠어요. 여기 보세요. 소요 넓이의 2분의 1. 그러면 2m가 돼. 2m만큼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이다라고 그어야 돼. 이렇게. 건축선이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서요돌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란선을 건축선이다라고 해서 그어야 돼요. 2분의 1. 그러면 총 4m 확보되잖아요. 그렇죠? 4m. 이쪽에 2m, 이쪽 2m에서 총 4m가 확보돼요. 그러면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다 보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요돌비에 못 미치는 2m짜리라고 양쪽에 대지가 잡아가고 있어. 그러면 양쪽 대지 소유자에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도로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대지 안쪽으로 후퇴를 시킨다는 거. 얼마씩 후퇴하느냐? 서요돌비의 2분의 1. 그러면 2m, 2m. 이렇게 건축선이 커지는 거예요. 대지 안에. 이때 이 건축선이 이렇게 커졌다면 여기 보세요. 건축선이 커지면 이쪽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에 있었다는 을이 법적으로 소유권자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자입니다. 다만 이용만 제한받아요. 어디에서 이용을 제한받냐? 지상에서만. 어디에서만? 지상. 지상에서만 토지용의 규제를 받아. 여기 바로 여기다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안 되고 여기 봐봐요. 담장을 축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 교통 원활한 소통을 기하게 해서. 여기도 변화해야 돼. 이렇게. 변화해야 돼. 여기다는 건축물을 담장을 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용만 제한받아요. 소유권을 박탈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보상해 준 것도 아니에요. 자, 이때 봐보세요. 이때 이 바로 대지 소자들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어. 이쪽에 있다는 건축 못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봐보세요. 이게 지하 1층이고 지상 2층을 세운다 합시다. 근데 지하층은 이 선을 넘어도 돼. 땅속은 넘어도 돼. 땅속.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건축선은 층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 땅속은 차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때 보세요.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면적 크기를 규제하는 건필, 층층 올리는 연면적 규제를 하게 하는 용적률 측정할 때에 바로 대지면적을 계산하는데 대지면적은 바로 이 사각형 10m, 10m, 100제곱미터죠? 거기에서 이걸 빼야 돼, 이거. 이것은 대지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아셔야 돼.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경우는 이 을의 대지면적 얼마로 계산하면 되냐? 10m 곱하기 10m 하면 100제곱미터죠. 사각형이. 거기에서 이 빨간 부분을 면적을 빼면 됩니다. 아까 여기에서 총 2m 들어왔네요. 근데 여기서 1m 들어왔고 1m 들어왔으니까 1m 곱하기 10 하면 1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빨간 부분. 그래서 이 100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를 빼면 얼마예요? 90제곱미터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건축선은 지상에서만 적용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병동이 대지가 있어요. 이 병동이 대지가 여기 20m짜리가 있고 뭐 10m짜리 있는데요. 이때 이 대지하고 대지 사이에서는 차량통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건축선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선은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건축선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또 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바로 병동이 대지가 있어요. 병동이 대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천이 있고요. 하천. 아니면 철도가 있고, 철도. 아니면 선로가 있다든가, 선로. 그 다음에 건물을 질 수 없는 경사지가 있어. 도로도 확보 못해. 이런 경사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하천이 있다든가 선로가 있다든가 철로 부지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는 앞으로 도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병동이 대지가 있는데 병동이 대지가 이렇게 10m짜리 가로 10m 세로 10m짜리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도로 폭이 3m밖에 안 돼요. 이것도 서요돌비 4m 못 미치죠. 그래서 서요돌비에 지금 못 미치는 도로가 있네요. 도로가 있어. 이랬을 때는 이 병동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대지 안에 있다 건축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후퇴해서 건축선을 그으면 되냐. 여기 도로, 여기 경사지 쪽에 있는 이 도로 경사지 기점으로 해서 대지 안쪽으로 서요돌비에 상당한 수평 거리만큼 넘어가야 돼요.
소요돌림이 아까 4m를 의미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4m가 들어야 되는데 호로 여기에서 3m가 들어가고 여기서 1m가 들어왔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봐보세요. 이것만 보고 쉬었다 하겠는데 그래 이렇게 들어오면 최종 거리가 4m 들어왔죠. 이때 4m가 강제 들어와서 건축성 거졌다면 바로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부는 병동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용은 제한받아요. 지상에 있다 건축물 담장 공장을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면적은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제한다.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건축물 건축할 때 빨간 부분에다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지하층은 들어가도 된다. 무슨 들어가도 된다? 지하층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 아까 이런 경우요. 여기 이 건물주가 여기 있다가 자기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문 창문을 출입구 같은 또 창문 같은 거 설치해서 열고 닫아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래. 근데 이걸 열고 닫을 때게 이 건축선 있잖아요.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왜? 차가 오가다가 받아버리면 사고를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을 기준해서 도로면이 있다 그러면 지상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같은 설치해서 이용하려면 열고 닫을 때 건축선 거지면 건축선의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몇 미터 이하일 때? 4.5m 수치 알아주셔야 돼요.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거지 때문에 이렇게 세우면 수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전국에 이렇게 있는데 전국도가 바로 도시역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 자연 보존이 있습니다. 도, 관, 농, 자. 그래 여기 바로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이 있는데 이 도로 폭이 비록 4m 이상이 있다 합시다. 소연을. 그런데 여기 도로 주변에 이렇게 땅들이 있다. 대지가 있다 합시다. 이때 소요비 이상인 4m짜리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에서만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대지 안 했다 후퇴해서야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그럴 수가 있어. 관할 시장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몇 미터까지 이 도로 경계선 기준에서 후퇴해가지고 걸 수 있냐? 최대 4미터까지. 이렇게. 근데 도시역 안에서만 이걸 적용해서 지정고시 할 수 있지, 도시역 밖에다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도시역 내에 있다만 시가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대지 안에 시장 군수 은혜들이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그어놨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하셔. 이때는 포함해. 이때만 포함한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지상에 있다 건축물 담장 공작물 설치 못한다. 땅속은 가능하지만 지상은 안 된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486페이지 원칙부터 2번 외회 가로 3번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에서 그 5명은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도시역일 때만 몇 미터까지 건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가? 4m. 그거 체크하세요. 그리고 저 밑에 아까 3번 건축선 건축제한 이거 1번 2번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아실 거.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어디 부분은 넘어도 된가?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그리고 도로면을 기준해서 높이 몇 미터 이하의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준을 넘지 않는 구조를 해야 된가? 4.5m. 이 정도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415페이지 이 대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칙은 대지 수평면적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선이 대지 안에 거졌을 때는 때로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 416페이지는 잠시 쉬었다가 건축면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예.